네, 알겠습니다. 아, 이렇게 사이드로 오는 거 어떻게 쳐야 될까요? 사이드 오는 거는 오른발이 위치가 중요해요. 공이 오른쪽에 오면 오른발을 옆으로 열면서 공과 확보하고 치고, 왼쪽으로 왔을 때는 오른발 살짝만 나가요. 근데 거의 수비할 때 발을 너무 많이 나가신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항상 어깨 넓이보다 더 벌린 다음에 공 오면은 다리 모양을 짧게 움직여요. 방향만 살짝씩 바꾸는 거지 발 전체를 넣으면은 느리거나 밀려요. 이번에 목적으로 네. 잠깐. 왜요? 아니 뒤 웃겨가지고. 아. 이제 한번 한번 다시. 아니면 아무 완전 세게 한번 해보주세요. 완전 세게. 어, 저기... 한번 아니 저도 어떻게 치나 한번. 아, 손목 힘을. 아, 몸 쪽 왔을 때 손목 힘으로 위로 튕기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게 그립이. 그립? 네, 백을 잡고. 백을 잡은 상태에서 한 번에 위로 올려야 돼. 기스윙 돌리지 말고 네? 미리 꺾어놨다가 빠르게 위로 올려. 그럼 공이 좀 짧지 않을까요? 나가는 거리. 오는.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짧은 힘으로 보내면 그 힘에 맞춰서 넘어가. 근데 이게 밀려버리면 당연히 짧아지게. 그러니까 앞에다 칠 수 있으면 그때 짧게 치고. 그렇죠. 아니면 커트해도 상관없어요. 몸 쪽 왔을 때 굳이 올리지 말고 공 왔을 때 짧게 커트해서 다시 공격으로 잡는 것도 있어요. 반대로 몸 쪽으로 오는 걸 빼서 치는 거는 어떻게? 그거는 살짝 모션인데 밀렸을 때 방향을 틀어주는 거예요. 방향. 앞으로 돌릴 힘이 없으니까 얘를 빠르게 오는 공을 빠르게 옆으로 트는 거예요. 아, 라켓 면을 틀어. 그렇죠. 그러면 이게 모션 효과도 있어서 아마 속일 수도 있을 거예요. 한 번 더 보시겠어요? 네. 어, 잠깐만요. 아, 죄송해요. 이렇게. 아니. 눈 맞으면은 바로 기관성이겠죠.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아 진짜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아 그럼 마지막으로 몸쪽으로 와가지고 맨날 스티커 맞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 몸으로 받지 말고, 살짝 아니면은, 이게 벌어져 있어서. 갑자기 몸에 왔을 때, 네. 자, 까먹었잖아요. 아, 알겠습니다. 아, 스윙 자세를, 수비 자세를 항상 모으는 이유가, 가운데 있는 공도 바로바로 칠 수 있는데, 아마 벌어져, 한쪽만 잡고 있거나 벌어져 있으면 아마 몸 쪽으로 오면, 느려질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세가, 내 자세가 항상 모아져 있는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내 수비 자세가 어떤지. 수비 자세가 어떤지. 응. 아, 수비 자세 안정적이어야 다음 게 나오니까. 그렇죠. 그 상태에서 공이 지금 이 자세에서 몸 쪽을 빠르게 오면은 손목만 빼고 앞으로만 가면 되는 스윙인데, 만약에 살짝만 이렇게 돼 있거나 엄지를 백그립을 안 잡고 있으면은 아마 위로 올리게 되는 거예요. 몸쪽 오면은 피하거나 아마 하쪽으로 이렇게 올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백그립, 백핸드를 잡고 있어야 돼요. 백핸드 그립. 이야, 알겠죠, 여러분들? 오늘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안녕. 안녕하시고 가시는데.